박규리를 둘러싼 루머를 해명해 주시죠. 부활아와 박규리는 밤에 치킨을 시켜 먹고 살이 찔까봐 새벽 3시까지 건란에 춤을 추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예은은 숙소 생활할 때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전부 돈을 모아서 하라랑 저랑 치킨을 시켜 먹는데 먹고 나니까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진짜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클럽 간 듯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아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박규리는 락규로 컴백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슬퍼서 울다가 거울 속 단발의 자신 모습을 보고는 괜찮다 하면서 다시 회복했다고 한다. 아 그때 이사님이 자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락규 때 자르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자르잖아요. 와 앞으로도 안 자를 것 같아. 하여튼 그 머리는 좋다. 박규리는 카라가 숙소 생활을 하고 사생활 관리를 엄격히 받던 시절 남장을 하고 숙소를 탈출한 적이 있다. 아 이거는 저희가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남자 가발이 있는 거예요. 숙소에 남자 가발이 있어서 그걸 쓰고 제가 밖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 그게 있었지 집에? 박규리는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서 동네 호프집에서 술 마시던 동네 아저씨들과 합석해서 같이 노가리를 빵 적이 있다. 아니에요, 이런 게 루머의 시초가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팩트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서 동네 호프집에서 빠지는 팩트예요. 술 마시던 동네 아저씨들과 합석을 왜 해요? 그냥 혼자 노가리 갔어요. 혼자 노가리. 노가리 안 먹는데? 나 케이준 샐러드 먹었는데. 카라의 한승에는 전자기기 덕후이다. 이어폰도 상황에 따라 다른지 쓰고 PNP와 각종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장나면 박규리가 고친다. 이거 언제 얘기야? 완전 숙소 생활 때 얘긴데? 승현이가 그 당시에 전자기계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까지 아닌데, 저는 기계를 확실히 잘 고쳐요. 집에 막 오디오 같은 것도 제가 설치하고. 저는 여자치고 약간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 기계를 귀여워. 카메라도 제가 만들어요, 저리 지금.